안녕하십니까. 803 조경고 구들장입니다. 벌새라고 불렀던 바깥 시나방 애벌레를 잡아다가 803 응출이 조경과 구들장 농장에 청결하게 모이를 줬습니다. 손으로 함쳐봤네요. 정말 징그럽더라고요. 또 쏠까봐 겁도 났습니다. 네, 바깥 시나방이 벌레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. 바깥 시나방 벌레 있는 것을 찾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하나는 누에 똥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거기는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잎을 딸가 먹는 흔적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 있습니다. 그 주위에. 자, 한번 가보시겠습니다. 자,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현장에 도착하면 이제 잎이 상처를 받은 게 있는가 보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바닥에 누에 똥이 있는가. 누에 똥이 있네요. 야,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. 어우, 많네요. 누에 똥이 분명히 있네요. 아, 여기는 포도잎이 다 달려있는데 여기는 포도잎이 하나도 없습니다. 뭐 우게 된 걸까요? 에헤이, 또 바깥 시나방이 들었는가 봐요. 하나도 없잖아요. 야, 이거. 하, 어? 이놈 뭐야? 아, 야, 진짜. 아, 잡아가지고 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큽니다. 아, 막 대릅니다. 꼬리인데 따가대에만 딱 붙습니다. 우리 닭 모이가 될 놈들입니다. 입 뜯어먹는 거는 잠시도 안 그럽니다. 안 떨어지려고. 어차피 닭 모이가 될 놈인데. 여긴 두 마리 있습니다. 염용을 하면 잎을 다 뜯어먹어버렸죠, 이런 건. 제가 통에 딱 넣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렇지. 잘하는구나, 이놈. 안 떨어졌네요. 색깔이 똑같으니까 잘 안 보이죠? 요게, 바깥 시나방 벌레가 또 있습니다. 요건 젊은 놈이라 확실히 바닥바닥거립니다. 대듭니다. 대들어 떨어져야 됩니다. 아이고, 생똥까지 다 싸가며 버티는 놈인데. 예, 바깥 시나방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, 발생을 하게 되면은, 이렇게, 잎이 있죠. 잎을 싹 뜯어먹습니다. 완전히 누에 같아요, 누에. 그래가지고, 거의 일주일 정도나 다 보면 아니요, 하나도 없습니다, 잎이. 여기 지금 많이 뜯어먹죠.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요. 뜯어먹으면 그 주위에 어디 멀리 가진 않습니다. 아, 여기 있네요. 누에가 똥잎을 뜯어먹듯이 이런 식으로 뜯어먹습니다. 멀리 못 갔잖아요. 바로 옆에 붙었잖아요. 누에처럼 뒤에, 맨 뒤에 빨대가 있습니다. 떨어지면 죽는 거 알거든요. 에하, 떨어졌습니다. 쭉 늘어져버려, 떨어지면. 쭉 늘어집니다. 딱, 바깥 시나방이 딱 출현한 데는 대부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닭모이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부드러운 거 잎 쪽으로 많이 먹거든요. 그래, 이래 보면은 여기 잎이 하면 누가 뜯어먹었죠? 그럼 요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딴 데로 이사가지를 안 했으면 요 어디 있습니다. 아, 여기 있네요. 얘들은 멀리 못 갑니다. 보이죠? 여기 보이죠? 색깔이 똑같아서 모르겠죠?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맨손으로 잡아봤습니다. 어릴 적에 누에를 친 적이 있어가지고 좀 익숙한 편이라 손으로 맨손으로 잡았는데요. 이놈이 내 손을 물더니 녹색 분비는 물을 내 손에다가 막 토해냅니다. 사실 물릴까봐 좀 겁은 났습니다. 아, 맨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피해가 심한 곳을 찾아가만 있습니다. 내 손에 이렇게 분비물을 쌓아놨습니다. 요래 딱 보면은 피해를 받은 데가
보일 겁니다. 아, 저기도 피해를 받았네요. 저 끝에 보이죠? 여기 피해를 받았습니다. 하하, 저게 있네요. 이벌레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. 하매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손으로 잡아가 넣으면 됩니다. 근데 맨손으로 잡아놓기는 그렇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. 이런 거 여기가 잡아가지고 넣고 또 여기 있죠. 잡아가지고 막 쌉니다. 막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. 여기를 올라 보면은 피해를 받은 게 있잖아요. 피해를 받은 거 보이죠? 분명히 저기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너무 멀어가지고 가지를 못하겠습니다. 저기도 피해를 많이 받았죠. 아, 피해 받은 게 다 보입니다. 오늘 요만큼 잡아가지고 한 17, 18마리 될 것 같아요. 우리 닭한테 맛있는 특식을 주러 갑니다. 이제 도착했습니다. 우리 닭들이 오늘 열 몇 마리 되니까 전부 한 마리씩 먹을 것 같은데요. 청계닭 쓴 놈은 내가 하도 계란을 깨먹어가지고 딴 데로 옮겼습니다. 기가 막혀서 다니네요. 저 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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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꾸꾸. 꾸꾸.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. 누가 먼저 먹나 한번 보자. 더 먹으네. 이야, 맛있는 거 아나? 난리입니다. 잘 먹네요. 그 제일 큰 놈인데. 야, 대본 안 해요. 속이 오는가 봐요. 얘는 제일 큰 거 먹고 또 먹고, 이야, 맛을 알았습니다. 헤헤. 제남이 세 마리 좀 먹고 짱딱도 맛을 봤습니다. 진짜 2분도 안 돼가 다 끝나버렸습니다. 얘를 한 대여섯 마리 되는 것 같은데 2분도 안 돼가 다 끝났습니다. 쟁탈전이 벌어졌어요. 쟁탈전. 자, 오늘 계란 있나 한번 볼까요? 계란이 없네. 아, 여기 계란 두 개 있네. 청기닭 하나, 토동닭 하나. 그러네요. 오늘의 박각시나방 애벌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803 조경고 구들장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